씨! 지원 씨! 지원 씨! 저는 식사는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은 솔직히 좀 짜증나네요. 아, 오늘 뭐 짜증나는 일 있었어요? 보세요, 예지 아버님. 저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예지 아버님한테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뵈니까 좀 개자식 같으세요. 개자식이요? 하여튼 니네 둘이 친구 사이든 아니든 그 자랑은 다른 데 가서 하시고요. 하나 충고하자면요, 여자랑 남자는 절대 친구 사이일 수 없어요. 애인 있는 남자보다 오래된 여자친구 있는 남자가 고맙다. 아, 어떤 의미에서요? 별로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뭐 하여튼 전 이 나이에 남자를 친구 먹고 싶은 생각 없어요. 뭐 좀 더 특허 놓고 얘기하자면 사별하셨다는 얘기 들었고요. 예지 정도의 핸디캡은 감당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뵈니까 너무 재수가 없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죠.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 생각보다 내숭이 오래 안 가네. 재밌었는데. 아니, 근데 내가 어딜 봐서 재수가 없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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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애비다. 아버지. 오라버니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아, 뭐하러 왔어? 뭐 별일이라고? 더 어울리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좀 들어가자. 오라버니 도담이 좀. 그래.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저 집 아저씨 병원에 갔어? 그래. 아니, 내가 못 사다 저 화상 같은 인간 때문에. 아무런 남의 집에 가서 왜 그러고 있어? 내가 뭘. 10년 안 알아온 디스크를 어? 만 원 산다 아까워갖고 침 한 번 안 맞고 버텼는데 저 한의사가 받은 데잖아, 공짜로. 얘 망고가 공짜라면 그냥 정신을 놔. 아, 왜? 낮에 한의로 갈 일이지. 아, 밤중에 호랩이 혼자 사는 집에서 왜 들어가서 옷은 벗고 있냐고. 아, 좀 시끄러워요. 뭐, 이 사람들 경찰서 간 거 아니야?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냐고. 설마. 어, 설마가 어딨어요. 치료비나 따라갔어야지. 어, 내가 못 살아 정말. 아, 그 친구 한의사잖아. 제 코뼈 만져보더니 안 부러졌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산 찍으러 간다고 그랬어. 그리고 소심해서 고소고 모이고 그런 건 몰라. 얼씨구, 아주 천하태평이지. 당신들 그 속을 어떻게 알아. 오빠는 인간은 어디 갔어? 술퍼 먹고 떨어져서 암만 깨워도 안 일어나. 근데 우리 이러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니? 아, 개가 있나마. 이제 누가 누구를 함부로 쫓아내. 아, 몰라요. 내가 진짜 못 살아. 근데 별거리요? 의심을 다 하고? 왜? 질투라도 납니까? 질투는 무슨 돌려차기 하고 있네. 아직 힘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요? 어, 그리고 한잔 슬쩍 쳤을 뿐인데. 커피를, 커피. 어, 좀 일어나봐! 왜? 도대체가 집에 무슨 일이 났는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세월아내어라 그렇게 잠만 자고. 내가 진짜 아주 안심해서 죽어. 애기집애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사는데 이게 어디다 대고 오라버니한테 한심이 두심이 타령이야. 오빠가 진작에 사람 구실했으면 일이 이렇게 되니? 야, 오빠가 사람 구실 안 한 건 뭐가 있는데? 어? 취직도 했겠다. 그게 취직한 거니? 내가 시켜준 거지? 네가 시켜준 거니? 내가 당해준 거지? 어? 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런 데서 일할 사람이냐? 어?
팔자 고쳐가지고 부모 호강시켜준다고 근질 빵빵 쳐놓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사귀다 괴롭고 무슨 잘난 척하기는. 툭하면 돈 다 끌어모아다가 사업한답시고 벌리고 날리고 벌리고 날리고 다 망해먹은 건 누군데? 엄마하고도 하고 자꾸 사람을 못 믿고 초를 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좀 얼른 좀 내려가 보라고. 어휴, 무슨 기집애들 성질이여. 비 오는 날 지렁이 마냥 팔광이야, 팔광은. 야, 방중에 올라와서 왜 내려오라고 난리야? 무슨 일인데? 아버지 또 사고 쳤단 말이야. 또? 이번에 어떤 여잔데? 아니, 우리 이사 왔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말고. 말고? 아버지가 여자 말고 사고 칠 게 뭐가 더 있어? 어? 집에 더 이상 빼낼 돈도 없고. 야, 남은 거라고 뭐 사람 칠 일밖에 더 있냐? 지셨구나. 좀 더 대기해야 되나 봐. 의사 선생님한테는 아버지가 그냥 넘어졌다고 하셨어. 괜히 맞았다고 했다간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래, 잘했어.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뭐. 속상해? 응? 엄마 계셨으면 이런 취급 안 당했을 텐데. 에이, 하나만 한 소리.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뭐. 맨날 손해보고 오해받고 좀 얕게 살지. 너무 속상해. 난 그런 건 안 속상해. 천성이 그러신데 뭐. 난 아버지가 그래서 좋아. 있지, 오라버니. 응? 나 솔직히 좀 부럽더라. 뭐가? 그 집 아저씨 아줌마 말이야. 맨날 싸우는 것 같아도 그런 일로 오해하고 그 아저씨 덤벼드는 거 보니까 부럽더라. 우리 아버지 너무 안 됐더라.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나 더 속상하더라. 그럼 우리 아버지 장가 보낼까? 자식이 셋이나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오겠니? 울다 웃으면 어디에 덜 날까? 똥꼬. 네, 신상품이고요. 그리고 반환경 처리된 봄, 여름에 입는 그 옷인데도 7벌 모두가 2만 원이나 인하돼서 한 달에 17,800원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이 색깔이 똑같은 옷이 있더라도 원단 때문에 지금 막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원단 자랑 한번 딱 해드릴게요. 뭐냐면 원단이요. 늦다. 여자가 이 시간까지. 오빠는? 오빠는 남자랑 있었어? 뭐? 오빠도 여자랑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여자는 이 시간까지 있어도 되고 난 안 되니? 걱정해주는 멘트일 뿐이잖아. 그냥 제스처라고. 좀 넘겨라. 걱정 무슨. 막 위험하잖아. 밤길에 여자 혼자 터벅터벅. 내가 오빠처럼 보기 좋게 생긴 것도 아닌데 위험할 게 뭐 있고 초심한.